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두유라입니다. 다인원 보이그룹인 세븐틴에 파이팅을 외치는 부석순이 있다면 NCT에는 유혹의 향기를 풍기는 도재정이 있습니다. 다인원 보이그룹에서 나온 3명의 유닛 그룹이란 공통점 외에도 의외로 같은 점이 있는 두 그룹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볼까요? 결성 계기. 다인원의 보이그룹에는 멤버들 간의 조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세븐틴의 부석순과 NCT의 도재정은 유독 눈에 띄는 조합이었죠. 세븐틴의 부석순은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는데요. 데뷔 전부터 잘생긴 3명의 멤버들이 놀라운 개그 케미를 선보이며 많은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석순의 노래가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죠. 반면 NCT의 도재정은 SM의 놀라운 안무기 만들어낸 유닛이었는데요. 빛나는 비주얼을 가진 3명의 멤버가 나란히 앉아 언박싱 영상을 찍는데 어떤 팬들이 안 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NCT 팬들은 SM을 향해 뭘 좀 하는 변태라고 말하며 도재정의 유닛 앨범을 만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여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재정의 타이틀곡인 퍼퓸의 뮤직비디오도 세 사람의 빛나는 비주얼에 포커싱을 맞추어 팬들을 미치게 만들어주었죠. 역시 SM은 뭘 좀 하는 변태가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르게 시작된 두 유닛 그룹의 결성 계기가 노래 분위기의 차이도 만들어냈네요. 멤버 포지션. 결성 계기는 다르지만 구성된 멤버들의 포지션은 같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먼저 부석순은 세븐틴의 메인 보컬을 담당하는 승관과 도겸의 퍼포먼스 리더인 호시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인데요. 호시가 퍼포먼스 팀을 맡고 있는 메인 댄서이지만 리드 보컬을 수행할 정도로 보컬 실력 또한 상당합니다. 도재정은 NCT에서 메인 보컬을 담당하는 도영과 재현의 리드 보컬을 수행하는 정우가 함께하고 있죠. 거기에 정우는 SM 토요 공개 오디션에서 댄스로 입사를 하게 되었을 정도로 퍼포먼스에서도 특출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멤버들과 유닛을 꾸렸으니 부석순과 도재정의 무대를 팬들은 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닛 계보. 두 그룹은 소속사 안에 대단한 유닛 그룹의 선배들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부석순은 선배 걸그룹 애프터스쿨에 전설적인 유닛 그룹 오렌지 캐러멜이 있죠. 부석순 멤버들은 데뷔 전에 완벽한 B급 감성으로 특별한 무대를 보여준 소속사 선배 유닛 그룹을 보며 자신들이 오렌지 캐러멜을 이어 유닛으로 데뷔하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는데요. 그 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선배 그룹의 감성까지 이어 파이팅해야지로 신나는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재정 역시 소속사인 SM에는 놀라운 유닛 그룹을 보여 준 선배들이 있는데요. 소녀시대에는 테티서, 슈퍼주니어의 크라이, 엑소의 친백씨가 다인원 그룹의 유닛으로 멋진 무대들을 보여주었죠. 선배 유닛 그룹들이 엄청난 실력으로 놀라운 노래들을 들려줬던 것만큼 도재정도 퍼퓸으로 사람을 홀리는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이 너무 멋지네요. 같은 나이. 우연하게도 부석순과 도재정 멤버들의 나이가 한 명씩 같은데요. 96년생의 호시와 도영, 97년생의 도겸과 재현, 98년생의 승관과 정우, 이렇게 한 명씩 동갑내기인 친구가 있죠. 서로 한 명씩 재미있는 인연도 있었습니다. 먼저 호시와 도영이는 고등학교에 일반인 친구가 같다는 인연이 있었는데요. 그 인연으로 친해져서 서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로 올려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도겸이와 재현이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같은 반 동창, 하지만 학생 때에는 도겸이는 재현이가 너무 잘생겨서 재현이는 도겸이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데뷔 축하한다고 말도 못 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관과 정우는 따로 데뷔 전에 인연은 없지만 아이돌 동료끼리 하는 풋살을 함께하며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정우는 어린 시절 축구부로 활동했고 승관이는 교회 축구부 골키퍼로 스카웃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부석순과 도재정의 우연한 인연에 많은 팬들은 두 팀의 챌린지 영상이 올라오길 기대하는 중입니다. 팬들의 요청에서 시작된 두 그룹이 우연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한데요. 거기에 두 그룹 모두 음원과 음반에서 주목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었죠. 부석순의 컴백곡이었던 파이팅해야지는 멜론 월간 차트 탑10에 초동 음반 판매량도 약 61만 장을 기록하며 멋진 성적을 내어 부석순의 다음 앨범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도재정의 데뷔곡 퍼퓸도 공개하자마자 음원 차트 상위권에 음반 도 발매 2일 만에 약 36만 장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적을 예고 중인데요. 두 유닛 그룹 덕분에 K-POP을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븐틴 부석순과 NCT 도재정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 그룹의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준비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POP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